안녕하세요. 제가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SFF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꼭 만들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게이밍 PC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GTX 406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초미니 컴퓨터를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케이스 앤드 사이트에 가보면 거의 모든 케이스를 스펙에 따라 분류해놨습니다. 메인보드는 ITX로, 파워는 플렉스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플렉스 파워보다 더 작은 파워가 이런 DC 파워인데요. DC 파워는 300W 정도가 한계라서 제대로 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플렉스 파워는 600W 플래티넘급 제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플렉스 파워가 장착된다는 것은 적당한 게임용 그래픽 카드도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케이스 중에서 투슬롯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는 가장 작은 케이스를 보면 4리터 크기의 벨카 3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리터보다 더 작은 케이스를 목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케이스를 만들 때는 보통 사각 너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한 끼를 결합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3D 프린터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는 강성이 부족해서 이 방법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통으로 된 유니바디 구조로 만들 겁니다. 유니바디로 만들려면 설계도 힘들고 조립도 어렵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재미있습니다. 메이크 월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여러 판을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통으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테스트 벤치를 만들 때 알아둔 ITX 메인보드 나사 위치를 이용해서 앞면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파워 케이블이 지나갈 공간을 뚫어주고 백패널까지만 설계해서 테스트 출력을 한번 했습니다. 자로 대충 측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죠. 0.1mm 단위로 수정하며 맞춰갑니다. 그런데 크기가 전혀 미니스럽지 않네요. 마진도 확 줄여주고 벽의 두께도 줄여줍니다. 5mm로 해봤는데 강도는 괜찮으나 부품을 감싸주는 느낌이 부족했습니다. 6mm가 외벽이 존재감도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죠.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전면은 어느 정도 작업된 것 같고요. 파워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후면을 작업하겠습니다. 라이저 카드는 기가메가사의 19cm 듀얼 리버스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호환성도 검증된 제품입니다. 라이저 케이블에 그래픽 카드를 결합해서 카드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마킹하고 길이를 측정해서 스페이서를 장착한 나사 구멍을 뚫어줍니다. 바디 내부의 기둥이 되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설계를 하실 때에는 자주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기둥의 두께 같은 주요 값들은 변수로 선언해주고 연관된 것도 모두 변수를 참조해서 사용해야 수정했을 때 형태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사의 4060LP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길이도 짧고 특히 케이블 연결 단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워는 인핸스사의 450W 파워를 사용합니다. 4리터 정도의 케이스에는 기본 케이블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짧은 길이의 커스텀 케이블도 따로 구해야 합니다. 파워와 그래픽 카드 뒤쪽 나사 구멍과 포트 부분을 뚫어줍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 번 출력해가면서 만들어줬습니다.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 때 특별히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커스텀 케이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케이블을 장착해서 적당한 길이를 먼저 파악하죠. 기존 케이블을 보고 핀아웃을 그려줍니다. 한쪽을 먼저 작업한 다음 가조립을 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길이에도 여유를 주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품이 준비됐습니다. 여러가지 색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최종본은 역시 클래식하게 매트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 순서로만 조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un amo libre y sincero. Lo que yo siento es verdadero amor por ti. Cada día tu amor me da felicidad y despierta cosas que nunca sentí jamás. Creo que nunca entenderás lo que siento por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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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egaste a mí como una luz de primavera, con aire puro que libera mi corazón. Llegaste a mí con amor libre y sincero. Lo que yo siento es verdadero amor por ti. Cada día tu amor me da felicidad y despierta cosas que nunca sentí jamás. Creo que nunca entenderás lo que siento por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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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é cómo explicarte lo que siento yo por ti. Lo único que importa es que llegaste a mí. Llegaste a mí como una luz de primavera, con aire puro que libera mi corazón. Cada día tu amor me da felicidad y despierta cosas que nunca sentí jamás. Creo que nunca entenderás lo que siento por ti. Lo que siento por ti. Cada día tu amor me da felicidad. Lo que siento por ti. Despierta cosas que nunca sentí jamás. Lo que siento por ti. Creo que nunca entenderás lo que siento por ti.